자, 안녕하세요. 알량경쟁입니다. 오늘도 역시 어마어마하고 또 어마어마한 애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얘들 먼저 보여드리자면 국내에서 분식된 화이트 트리플로 블루품 얘들이고요. 진로 개구리라고도 불러주죠. 유럽 CB 개체들 부모로 개체로 둔 KR CB 개체고요. 화이트 트리프록 특징이 기분에 따라서, 뭐 물론 모든 개구리들이 다 그렇긴 한데 유독 심해요. 기분에 따라서 혹은 또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요. 해서 기분이 좋고 하면은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 되고요. 보통 어릴 때는 대부분 똥색이에요. 어릴 때는 겁이 많다 보니까 기분이 보통 안 좋고요. 지금 얘들한테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아까 한번 검수를 할 때 보니까 얘들이 스노우플레이크가 제법 있더라고요. 부모 개체가 워낙에 고퀄리티 개체들이다 보니까. 자, 보시면은 희미하게 스노우플레이크 보이시죠? 이게 갓 태어난 얘가 이 정도면은 나중에 크면은 제법 강해질 겁니다. 아우, 화이트 트리플 블루품 얘들이고요. 색깔도 이 정도면은 어린 개체치고 잘 나오고 있는 거고, 아마 발색 쨍한 파란색으로 잘 나올 거예요. 왜냐면 부모 개체가 진짜 좋은 개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한 마리 45,000원에 분양 중이고요. 얘들도 분양가가 많이 오를 거예요. 이게 화이트 트리플도 마찬가지고 모든 양서류가 내년부터 수입의 검역 절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아마 내년에는 제법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만 해도 이게 도매 단가라고 하나요? 도매 단가가 이번 달 들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서 있어요. 뭐 분양가는 5,000원 오른 게 다니까 이거 지금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뭐 아마 내년쯤까지는 분양가가 많이 오를 테니까 상관이 없긴 한데, 일단 지금 분양가를 거의 안 올린 지금 상태로서는 분양이 만약에 몇 마리만 안 나가버려도 바로 손해를 보게 되는 상당히 빡센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전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지금 다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참고로 어릴 때 고퀄리티를 고르자면 더 동색인 일 고르면 더 파란색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골라왔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이 사실 주인공이죠. KR12 한국에서 번식된 귀여운 핵공이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한 20마리가 들어왔고요. 10마리는 제가 키우고 10마리만 분양하게 될 거예요. 얘들 상당히 이쁩니다. 이 개체 너무 이쁘네요. 전 이렇게 깔끔한 발색이 좋습니다. 근데 태풍이가 어릴 때 발색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방금 분명히 뚱뚱했는데 확 홀쭉해지네. 귀엽습니다. 지금 이번에 들어온 애들은 전체적으로 브라운 컬러로 보이는데 이게 핵공이 발색을 지금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수입 개체도 브라운 컬러 애들을 이렇게 냅뒀거든요. 근데 다 초록색이 올라와요. 너무 어릴 때 발색은 믿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브라운이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팩공이는 분양가가 상당히 다운됐어요. 국내 번식 개체다 보니까. 그래서 팩공이는 이번에 한 마리 20만원 20만원에 분양하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화이트 트리프로 45,000원, 우리 팩공이 20만원입니다 팩공이는 아마 올해 마지막 수입이고 마지막일 거고, 내년부터는 수입도 안 되니까 한동안 또 보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만약에 입양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거들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쁘죠? 너무 귀여워. 자, 어쩌다 보니까 벌써 핵공이가 5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핵공이들이 핀셋 피딩도 이렇게 잘해요. 지금 얘들이 뭐 별다른 부침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먹어요. 밀도 갈아줘야 돼. 아우, 이번에 다 브라운 컬러인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에 수입 들어온 애들도 다 브라운이었거든요. 분양간 애들 다 녹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팩공이가 원래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린인 애들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또 클로가 변할 수도 있어요. 얘는 그나마 녹색 기운이 있는 녀석이네요. 아, 많이 좀 키우고 싶었는데 다섯 마리밖에 안 남아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다들 잘 먹죠? 카메라에 안 담긴 느낌인데 뭔가? 아, 이게 한 손으로 들고 피딩하는 게,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피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완전히 새벽 시간이라 목소리가 많이 잠기네요. 손가락이 입질하는 것 봐. 아, 목소리가 많이 잠겼네요. 자, 다음은 화이트 트리플로 블루품인데 완전히 초록색이죠. 아, 이거
프로패밀리에서 건수된 활동포들이고 완전히 분모개체들 완전히 핵보컬이에요. 진짜 이거 사진 받아봤는데 와 이렇게 예쁜 활동포 사이에서 나왔구나 이런 감탄이 들 정도로 핵보컬의 개체들의 자식인데 왜 이렇게 초록색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사장님께 문의를 해봤더니 크면서 점점 파래지고 있고 군인 개체들도 사장님 개체들도 점점 파래지고 있는 개체들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저도 보였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다 나갔네요. 일단은 먹이를 줘봅시다. 지금 문제가 귀뚜라미를 너무 작은 걸 시켰어요. 애들 이거 몇 개 먹어 몇 마리씩 먹어야 돼 이거. 일단 화트푸가 기본적으로 먹성이 좋은데 먹이를 못 찾고 있네요. 애들이 큰일 났다. 한 마리가 탈출해 버렸네요. 화트푸들이 트리프록 중에서는 먹성이 가장 좋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진짜 키우긴 좋습니다. 물이 말랐네. 아이고 다 탈출한다. 뚜껑을 닫아야겠어요. 뭐 그래도 벌써부터 파래지고 있는 애들이 몇몇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우 원래 제가 번식한 애들은 어릴 때도 파랬던 것 같은데 이번 번식 개체들은 너무 푸르푸르 녹색이네요. 근데 뭐 거기가 붕어 개체의 속일 것도 아니고 뭐 아마 이심 없이 키워도 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우 은근 이쁜 것 봐. 근데 이번엔 너무 크게 태어나서 건강하고 좋습니다. 일단은 영상에는 안 남겼지만 전에 들어왔던 애들은 전부 다 분양이 나갔고 한 3일 전쯤에 새로 들어온 애들이에요. 네, 그렇구요. 이제 화이트 트리플로 성체급을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마무리해볼게요. 이제 애들은 제가 키우는 화이트 트리플로 성체급들이야. 블루봄 색깔이 이쁘죠. 얘들이 핀셋 피딩은 안 해봤는데 먹을래? 핀셋 피딩은 안 되네요. 얘들이 먹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도 오늘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먹네? 설명하고 있어요. 동물들은 꼭 영상을 촬영하면 안 먹어요. 먹성이 엄청 좋은 애들도 물론 팩맨들이나 이런 애들은 제외예요. 핀스피딩은 아직 안 되는데 왜냐면 저희 매장이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기다림을 떨어뜨려 놓으면 다 잘 먹죠. 일단은 많이 먹이진 않을 거예요. 지금 얘들이 조금 살이 쪄있는 상태거든요. 딱 두 마리씩만 먹일게요. 카메라 동물특 카메라 키면 안 먹음. 일단은 화이트 트리플록은 먹일 풀어놨대요. 풀어놓고 영상 맞춰야겠다. 어차피 제가 이거 카메라 내려놓잖아요.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맞춰보고요. 아 원래 찍을 게 훨씬 많았는데 아 다음 주에 뭐 찍지? 다음 주에는 뭐 또 신규 입고되는 밀키프로 같은 애들 있으면은 찍어보고. 아니면은 뭐 브라질 핑맨 몇 마리 안 남았거든요. 간만에 한번 근황 영상이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 인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